예, 이 시간 이어서 우리 귀한 목사님 통해서 이 시대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동성애에 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미 구약 시대 때 또 오래 전부터 인류의 그 종말, 인류의 심판 이 모든 것에는 사실 동성애가 다 관여되어 있었던 걸로 봅니다. 예. 사사 시대에 특별히 동성애가 이미 있었던 걸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에서도 이미 동성애로 멸망했던 그러한 것을 성경이 익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시 우리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사는 오늘날 그 시대를 접하고 있는 현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미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유럽은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그 다음에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그것을 참 그 법안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참으로 저희는 개탄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맛보게 됩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동성애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어떤 심판의 징조로 보여주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간은 우리 귀한 목사님께서 그 호모섹스에 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전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사회자 목사님이 언급한 대로 매우 심각한 도덕윤리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증표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호모섹스에 관하여 언급할 때 먼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도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참으로 이 먼저 동성애, 영어로 homosexuality에 대한 것을 강의하기 전에, 말씀 전거하기 전에 호모섹스에 관한 중요한 단어들을 개념적으로 일곱 단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동성애자들, homosexuals. 동성애가 뭐냐? same sex라 말이야, 하시는 대로 동성. 남자와 남자끼리 호모섹스 하는 것들, 그걸 게이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자와 여자끼리 또 호모섹스 하는 것들, 그걸 레스비안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호모섹스가 아니라 헤테로 섹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짐승어로 말하면 수컷과 암컷, 암컷과 수컷, 헤테로 섹슈얼입니다. 다른 한 단어는 바이섹슈얼이라고 하는데, 바이섹슈얼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애라 그렇게 우리가 번역합니다. 동성애자들이 동성끼리는 물론 이성들과도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미국에도 이 500년 전, 400년 전, 300년 전 청교도들이 들어와 건설한 이 미국에도 호모섹스 교파가 있습니다. 뭐 이파조파의 호모섹스자들이 많이 있는데 호모섹스 교파가 있어. 그걸 UFMCC라고 Universal Fellowship Metropolitan Community Churches. 우리가 전화번호부에 보면 직업난 이 옐로 페이지에 가서 보면 더 확인해 알 수 있습니다.
호모섹스 하는 자들이 호모섹스만 하는 게 아니라 호모섹스 하면서 꼭 또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이렇게 또 하고 있어요. 음란한 성행위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성선택이라,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라.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자기의 취향에 따라 성관계를 선택한 것을 말한다. 성경은 모든 생명체들이 그 종류대로, 우리 창세기 1장 11절, 12절, 24절, 25절, 그 종류대로 암컷, 수컷과 암컷으로 메일과 피메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취향대로 선택한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취향대로 선택하니까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어는 트랜스젠더라고 그러는데, 성전환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성전환 시키는 의사가 있고, 근데 성전환 받은 것들이 있어요. 네. 성전환 받은 것들마다 전부 정상적이 아니니까 병들고 죽고 그렇습니다. 그 성전환, 다른 하나는 휴먼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간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광범위한 성관계를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혼전 성관계,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인데 몇 년 전에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절반 이상이 처녀성 버지니티가 없어요. 이 계집 애들, 남자 자식들 그저 공부 갈 때 끼고 돌고 그 다음에 놀이방으로 건너 올라가고, 이게 대한민국의 이 지금 현실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인간 성관계, 혼전 성관계, 결혼 후 성관계, 계약 결혼, 국제 결혼, 이혼, 동성 결혼, 동성, 이성, 혼음, 성전환 등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인간성. 여섯 번째 단어는 same sex blessing이라, 그러니까 동성애자 축복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호모섹스 하는 자들이 서로 결혼하는 것을 same sex blessing이라. 제가 어제 한국과 미국의 위대한 칼 맥킨타이어 박사님, 제가 30년 모시고 있었던 그분 갔었어요. 네, 그렇게 만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콜링스우드 뉴저지. 예. 요거. 예. 다리곤 가니까 그 콜링스우드 뉴저지가 호모섹스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렇군요. 참으로 가슴 아픈 겁니다. 호모섹스 결혼이라고는 하지 않고 블레싱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들의 그 심벌이 레인보우입니다. 무지개.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 말하면 LGBT인데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 말의 약자인데, 이 LGBT 이것은 WCC 총회 어디서나 지금 LGBT가 선전하고 있어요. 네. 지난 2013년 WCC 제10차 총회가 한국에 부산에서 네, 네. 거기에 그 초청한 장본인들이 통합 측에 김사만 먹, 이건 다 아는 일이기 네, 때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그저 예, 조남도 네, 하는데 네, 네. 그 김사만 목사님, 그리고 거기에 그 뭐 여러 조용기 목사 밑에 네, 교계의 중직이라고 중진도, 말씀하신 분들 예. 그분들이 전부 그런 일에 책임을 지고, 그래서 그 열흘 동안 할 때 저도
부산에 그 베스코 컨벤션 센터에서 열흘 동안 저도 가서 외쳤습니다. 예. 지금 곧 지나가겠고,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 중심으로 열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동성애는 창조의 원리에 역행한다. Opposition to the principle of creation. 창조의 원리에 역행한다. 우리 신앙생활 많이 하는 분들은 평신들까지도 이 제목 하나에 벌써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18절로 24절, 로마서 1장 26절을 여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와 삼라만상을 6일 동안에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창조한 모든 후에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의 영장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함으로 육체적, 성적 결합, 정신적, 심적 결합, 영적 결합으로 일평생 희로애락을 같이하며 행복한 부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거스리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을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호모섹스는 창조의 원리에 역행한다. 두 번째로, 호모섹스 동성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에 정면 위배됩니다. A violation of God's blessing.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제 제가 여기 강 건너가서 맥킨타이어 박사님이 심우한 바이블 콜링스우드 바이블 프레스토리안 처치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지금 크리스찬 스펜서 목사님인데, 네. 그 스펜서 목사님이 자녀를 13명을 낳았어요. 아이고. 13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남자가 8명, 여자애가 5명인가 그런데, 그 어머니가 1학년에서 12학년까지를 홈스쿨로, 예, 예. 이거 그래서 신문에 내라고 그랬고 난다고 그랬어요. 홈스쿨로 하고 그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키워가지고 자녀들 13명이 100% 전공 분야의 전부, 그 중에 의사만이 8명인가 그래. 이런 그 본받고 자기는 아내가 4년 전에 세상 떠났는데 떠나지 않고 임신만 되면 또 낳고 싶다고. 예, 그야말로 말씀에 순종하신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예. 가정. 예.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해야 애를 낳지. 그러니까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가문과 혈통까지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에 정면 위배됩니다. 바이올레이션이요. 세 번째로, 동성애는 가증하고 추잡한 죄라고 그래서 A sin of abomination. 신명기 2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 호모섹스 하는 것들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
우리나라 말로는 미동이라 그런 말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남자 창기를 말해. 옛날부터 창기는 여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남자 창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메일 프로시튜트예요. 근데 이건 가증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토에바트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구역질난다. 이게 더럽다, 추하다고 말. Detestable, abominat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에도 이는 가증한 것이라. 남자 남자끼리 누워 자고 여자 여자끼리 누워 가고 이것은 가증한 것이라. 추접한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동성애 호모섹슈얼리티는 순리를 용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이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근데 이 사람들 보면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그렇게 않고 생각 안 하는 아니 거죠. 오히려 당당하고 부끄러움을 하고 더 영광으로 생각해. 지금 한국에서는 이미 그 퍼레이드하고 그럼. 예, 그다음에 뭐 그것도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만 백악관에서는 그럼. 무지개를 그렇게 그럼. 띄워서 예, 오바마 때 정부 다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 얘기 내용이죠. 내가 조금 이따 그 시종합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순리는 내추럴 릴레이션이고 용리는 온내추럴인데 이게 어떻게 용리로 쓰는가? 이런 죄. 다섯 번째로 구약시대 호모섹스 하는 것들은 다그 캐피탈 퍼니시먼트 형벌은 형벌 중에 가장 캐피탈 무서운 가장 예 가장 최고의 형벌이 최고예요. 되는 거죠. 그건 사형이었어요.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보면 반드시 죽일지니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죽일지니 하는 것은 구약시대 죄인들을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하홀이한 절반 정도 올라오지 못하게 해놓고 돌로 때려 죽이지 네. 않았습니까? 그럼 그 돌이 차이고 차여서 무덤이 되도록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돌무덤이라고 했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반드시 죽일지니 한데 죽일 때에 가까운 친부모, 친척들이 먼저 돌 던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만큼 안 된다고 하는 말씀. 신명기 27장 21절 말씀에도 이런 것은 저주를 받을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리적으로 볼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법 율법을 의식적인 율법, 도덕적인 율법으로 우리가 가르는데 세리머니얼 로우 의식적 율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율법의 완성자가 되었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도덕적 율법, 모랄 로우는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과 같이 여인을 보고 예쁘다고 까지는 좋으나 거기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 전 자신이 알고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래도 이것은 이미 포니피케이션 오돌토리 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명은 도덕적 율법 이렇게 놀라운 영구불변한 진리입니다. 초형입니다. 오늘날은 호모섹스 하는 것들이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호모섹스 반대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호모섹스 하는 것들이 병들면
우리 한국에서도 100% 그것들을 전부 치료해주고 도우미까지 지금 보내주고 우리가 바친 세금 가지고 저짓도를 지금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너무 가슴 아파. 여섯 번째로 조금 전에 본문 말씀 읽은 대로 노아 시대 멸망 중 하나도 호모섹스 하는 것이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해왔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더합니다. 첫째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근데 여기 먹고 하는 단어 에스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행형으로 they were eating 뭐 계속 먹는 거예요. 여기에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 과거 시상이라. 근데 청취자님들은 이 신학생이나 교수나 목사님이 아닌다면은 그저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완료 과거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imperfect tense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말은 과거의 계속적인 행동이라고 말입니다. 과거의 계속적인 행동, a continual action in the past. 사람들이 먹고, 근데 그 먹는 것은 심판에서 꼴깍꼴깍 그 홍수에 들어가서 그때까지도 그 순간까지도 계속 먹는, 계속 먹고 또 그 마시고도 보면 이 피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상이 똑같아요. 예. 이 미완료 과거 시상이에요. 에피논이라고 하는 건 이거 계속 마시는 거죠. 자리 옮기면서 마시고 걸음 비틀비틀하면서도 마시고 계속해서 술 마시는 거예요. 마시고 그 다음에 장가가고 장가가고도 애간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they were marrying 미완료 과거 시상이에요. 근데 장가 한 번 가고 또 그 다음에 아내나 남편이 죽으면 혼자 살든지 재혼을 하면 되는데 이게 타락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바람둥이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니까 지금 한국에 잘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흥신소라고 합니다. 자두 남편이 바람 피우고 여자가 또 바람 쫙쓸어 피우니까 그거 조사하고 미행하고 조사하는 것도 그 사업이 잘 된다고 그래요. 이게 퇴폐풍조, 향락주의, 헤도이즘입니다. 사고 여기에도 꼭 같은 미완료 과거 시상입니다. 말세 지말이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하고 하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미국도 50개 중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위시하여 37개 주가 호모섹스를 통과시킨 그리고 우리 이제 타락시킨 이 대통령들 중에 특별히 민주당 거 옛날에 지미 카터 같은 거 빌 클린턴 같은 거 오바마 같은 거 이 나라를 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 클린턴 이 바람둥이가 Don't ask, don't tell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 호모섹스 한 놈이냐? 묻지도 말고 대답도 말라. 이거 대통령이 하는 말이요. 2015년 6월 26일 5-4로 한 명 차이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통성애법을 통과시켰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근데 이게 코테이션입니다. 통성애법 합헌 결정은 미국의 승리이고 이거
이를 반대하는 기독교인은 미국의 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어제고 감사한 것은 이 슈프림 코트 이 대법원의 판사가 9명 아닙니까? 근데 5대 4로 하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철저한 보수니까 이번에 지명할 때 아주 보수를 넣어서 역전이 됐습니다. 예, 예. 너무 감사하고 여기 또 여기 여론의 통계들 전부 지나가겠습니다. 옛날에 루터나 칼빈이나 주인글이나 낙스나 오웬이나 찬옥이나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일으킨 그 나라들이 유럽의 선진국들 아닙니까? 유럽의 선진국들일수록 전부 어먹었어요. 요전에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스토니아인가 그거 보면 거기에 캐톨릭 아니면 전부 100% 루트란 조치인데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그것을 이어받은 그 사람들이 100% 호모섹슈얼한 거예요. 예. 전부 참 그러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이거 일곱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시한 여러 나라들의 멸망 원인 중 하나는 호모섹스 음행죄입니다. 오돌터리고 포니피케이션이고 음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사해로 내려오면 사해 밑에가 데드시 사해 밑에가 소돔 고모라 성이었는데 옛날에 그 성이 망한 이유가 호모섹스 때문에 멸망당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호모섹스 하는 자들을 소돔아이디라 소돔성 놈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세지만 해도 호모섹스 멸망의 증거의 한 요인입니다. 그러므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 보면 그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에 매라고 하는 이 강하게 부정을 나타내는 그 헬라어 부정사가 앞에 나와서 절대로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이 세상 음란한 패역한 세상이니까 본받지 말라. 여기에 미메오마이라고 하는 말은 그거 답습하지 말라. 어린 애들이 어렸을 때 잼잼잼잼 도군도군도군 이런 거 한 것처럼 머리 도리도리 한 것처럼 그건 좋은 건데 이거는 반대로 그와 같은데 반대 의미로 별 생각 없이 따라서 하는 거 본받지 말라. 예. 이거 본받지 말라. 예.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 문화라고 하는 맞습니다. 그 말을 탈을 쓰고 예 그걸로 가장한 마귀들의 괴기가 예. 근데 그 문화가 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문화는 어느 컬처는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 다수 사람들의 생각, 의식 구조, 사고 방식 거기에서 나오는 라이프 스타일 이것을 문화라고 하는데 그 나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시대 본받지 말라고 본받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은 우리 유대인 그 탈무드에 보게 되면 법이 613가지 아닙니까? 예. 그 중에 말라는 거 거의 다인데 왜냐하면 범죄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은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니까 하지 말라고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지 말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6절 용서 죄송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색 즉 음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깨닫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더 반대로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이 호모섹스는 이건 천벌이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나는 이게 그 천벌이면 에이즈병이란 말이야. 에이즈병. 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 그렇게 예. 말하는데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서울시장이 지금 몇 번째 박원순 씨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인데 네. 이 박원순 씨가 사상 이념적으로는 좌파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씨나 같이 그 저 한 그룹들인데 도덕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된 사람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매해마다 6월이나 7월 되면 서울 앞 광장, 서울시청 광장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호모섹스 하는 것들을 예, 퍼레이드하고 다 그것을 불러다가 예, 퍼레이드 예. 하는데 일반 신문들 조선일보들을 위해서 일반 신문 만 명임 만 명. 거기 홀딱 벗고 난장 피우고 칼 퍼레이드 하는데 그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며칠 동안씩 가서 말로 우리나라 말로 마이크 잡고 외치고 또 영어로도 외치고 또 그렇게 눈물로 호소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어째서 조건이 되었느냐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냐. 그리고 그 박원순 씨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거 이거 완전히 타락돼서 예. 그저 인권 해가지고 그게 무슨 인권입니까? 이해찬 씨라고 있는데 네, 네. 그분이 교육부 장관 할 때 나는 대학교 총교수니까 일볼 때인데 학생인권조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권조례가 뭐냐 뚜껑을 열어보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인데 두발 문제 자유 염색을 하던 틴트 여기 약간 다던 그 다음에 뭐 머리를 어떤 스타일로 하던 또 신발을 어떤 걸로 신던 옷을 어떤 것을 입던지 그런 것들 인권이라는 이름 인권. 하에 그렇게 묵인해주고 예. 그래 뿐만 아니라 선생을 걸어서 고소하게끔 만들었어요. 예. 이거 저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호모섹스 하는 자들을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회개하고 이 구원 영생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저 사람들은 그것을 차별금지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별금지하면 안 되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 성소수란 걸 딱 갖다 넣었으니까 성소수는 호모섹스 하는 네, 것들이거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 도덕윤리적으로 회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차별금지법 다 찬동하는 거예요. 차별금지, 우리가 차별금지에 차별을 하면 안 되죠. 남자가 여자 남자 그러나 내 그 말 여기서 생겨요. 소수민족들은 차별도 받아왔다. 그러나 성소수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만들어 놓고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라 그렇게 하고 지금 계속 저리고 있는데 거기에 박원순 씨가 말하기를 이 코테이션 그대로 내가 읽겠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호모섹스 찬동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2015년 6월 9일 화요일과 그 다음에 6월 28일 주일날 양날 걸쳐서 호모섹스자들 축제 하고 카퍼레이드 하고 2016년 6월 11일 토요일에도 호모섹스자들이 축제한 데 그걸 퀴어 축제라 그런 말 쓰는 건 불란스러운데 예, 이거 하고 가슴 아픈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종이당이라는 거 있다만 그 저희 종이당이라는 것은 그 전에 통합진보당 그 뿌리 그것들이거든 이석기 그 좌파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한 부정하는 저것들인데 예, 그 사람들 또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이제 말한 대로 그리고 종이당 그리고 통합진보당 이 좌파일수록 또 어떻게 더 깨끗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기문 씨라고 이 사무총장 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코테이션 세계 정상들에게 차별 금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하겠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호모섹스 간에 합의된 사적인 관계를 금지하는 한국이 걱정스럽다. 2015년 6월 28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동성애자들 광란의 장에 축하 메시지를 그렇게 보냈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고 통합진보당, 정의당 다 이렇게 지금 호모섹스를 찬동하니까 해필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호모섹스의 1등 국가가 돼야 되기를 바란다 했으니까 대만이 먼저 또 그 장개석 총통이랑 얼마나 신앙생활한 그 단체인데 예, 예. 거기서 먼저 호모섹스 종했단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동성애 죄를 책망하고 폭로해야 되겠습니다. expose하고 rebuke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180도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엄히 책망하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않게 두려워하라. 디모데전서 5장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엄히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해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10절 여기에 우매가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자 참기만 남색하는 자들이나 이거 호모섹스 하는 것들이요 도적질하는 자들이나 탐남하는 자들이나 술 취하는 자들이나 구역하는 자들 중상모략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이와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용접하고 주님의 보혈로 속죄함 받으면 천국을 가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런 행동을 하면 그거는 천국 갈 수 없다. 천국은 그런 것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3절
본증에 필요한 목적을 다섯 가지로 말했는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게 되면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교류한 제일 중요한, 우리에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고백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뭐 루터 서열이 문답, 칼빈의 기독교 강, 다 우리의 이 귀한 유산들인데, 요게 오미 책망해야 될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범죄한 형제를 교정시켜 회복하기 위함이, 다른 형제들이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요, 온 교회의 퍼질 누룩을 제거하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거룩함을 옹호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미 책망하여야 한다.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채찍을 드는 것처럼 그렇게 호모섹스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말세지 말이니까, 이거 한국이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난장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청 앞 그 호모섹스 할 때마다 그 쭉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경찰들이 다 또 해주고, 그걸 또 지켜줍니다. 이런 가슴 아픈 시대인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하지 말라고 한 건 다 우리를 위함인 거, 하라고 하는 거 우리를 위함인데, 이것은 명령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따지면 2인칭입니다. 2인칭이고 2인칭 가운데 이 싱글러나 프로롤, 단수나 복수, 저 사람이나 저 사람들 다 포함되니까, 이런 도덕 윤리적인 문제, 이것은 우리나라에 나 아니라 어느 나라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족거리 됐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눈만 맞으면 서로 어떤 허튼 짓을 해도 그거 안 된, 저 벌 안 받습니다. 간통죄 폐지했죠. 우리 한국 아시겠지만 자살 제1등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시대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도덕윤리를 회복함으로 한국의 옛 모습을 다시 찾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 우리 귀한 그 목사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참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듯이 이렇게 참 멸망해가는 이 심판의 때에 참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명분하에 마귀는 계속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시대에 우리가 뚜렷한 성소수자에 대한 그러한 관점과 또 개념을 분명히 해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다시 제가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고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